현대인의 성경으로 읽는 시편 4편. 나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이시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내가 공경에 처했을 때 나를 구해주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람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모욕하려느냐? 너희가 언제까지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된 것을 추구할 작정이냐? 너희는 기억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해 경건한 자들 택하셨으니 내가 부르짖을 때 들어 주실 것이다. 너희는 화가 난다고 죄를 짓지 말아라. 자리에 누워 조용히 생각하며 너희 마음을 살펴라. 여호와께 옳은 제사를 드리고 그를 신뢰하여라. 누가 우리에게 선을 보이겠는가 하고 많은 사람들이 묻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인자한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소서. 주께서는 그들이 풍작을 기뻐할 때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내 마음에 채워 주셨습니다. 내가 편안하게 누워 잘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는 시편 4편. 나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이시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내가 공경에 처했을 때 나를 구해주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람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모욕하려느냐? 너희가 언제까지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된 것을 추구할 작정이냐? 너희는 기억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해 경건한 자들을 택하셨으니 내가 부르짖을 때 들어 주실 것이다. 너희는 화가 난다고 죄를 짓지 말아라. 자리에 누워 조용히 생각하며 너희 마음을 살펴라. 여호와께 옳은 제사를 드리고 그를 신뢰하여라. 누가 우리에게 선을 보이겠는가 하고 많은 사람들이 묻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인자한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소서. 주께서는 그들이 풍작을 기뻐할 때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내 마음에 채워 주셨습니다. 내가 편안하게 누워 잘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